아니 이게 쑥스럽네요. 상당히 깜빡깜빡 많이 해야 되네요. 깜빡깜빡 많이 배워보죠. 해야 돼요. 우리 송치한 선배님 혹시 제가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잘하실 것 같아요. 누구랑 김현 선배님께서 좀 코치를 좀 해주시면 같이 붙어서 해야 돼요? 같이 서경 씨 이렇게 웃다가 웃다가 이렇게 다 돌아가면서 제가 다 해드려도 돼요? 아니 아니요 앞으로 11분만 더 그렇게 하시면 돼요. 11분만 더 괜찮겠네요. 예, 예. 자 음악 주세요. 수줍어. 아니 승기 씨, 우리 이거 계속 하는 김에 우리 그 유나와 승기 씨도 보고 싶어. 좋아 좋아. 아니 눈이 왜 이렇게 잡아? 너무 잘 들리는데. 아니 한 번 해보세요. 승기 씨가 유나씨 머리를 한번 쓰다듬고. 일단 한번 쓰다듬고 시작하면 어 그거 괜찮네. 잘 좋은데? 아, 제가 어떻게 한번 쓰다듬고. 선배님, 진정한 바보 연기를 잘하는 사람이 최고의 천재다라는 말을 있잖아요. 네, 그런 얘기 있죠. 이경규 선배도 그렇고. 별도 그러셨고. 근데 우리 송치한 선배님께서 네. 첫사랑이라는 작품에서 정말. 아, 맞아, 정말. 저는 진짜 어렸는데도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작품이. 정말 많은 분들이 봤었어요. 예. 그 드라마는 첫사랑이라는 주말 연속극이었는데 시청률이 실례지만 67%. 정말 거기서 제가 찬옥이라는 역할이었는데 약간 모자란 역할이었죠. 네. 예. 빨리 돌려 신자야. 알았어. 왜 안 걸리니? 남들은 빨리 걸기만 하는데. 저희 아이들은 제가 배운지를 잘 몰라요. 네. 아직 어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가 니네 엄마도 배우야. 그리고 드라마를 보여준 게 찬옥이었던 거예요. 이 첫사랑을 보여줬어. 그러니까 애들이 드라마를 보더니 엄마 원래 저렇게 좀 바보였는데 똑똑해진 거야? 진짜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몇 살이죠? 6살하고 8살이요. 이제 초등학교 1학년하고 보통 저 구분할 나이인데. 그럼 우리 애들도 바보라는 거예요? 아니요. 자 그럼 이 분위기 이어서 네. 서경석 선배님부터 토크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제목이 전처와 현처 사이. 네. 뭐야? 사실 제가 결혼 전에 정말 인생에 동반자가 하나 있었죠. 뭐 다 아시겠지만 네. 이윤석이라고. 아~ 그렇죠. 이윤석 씨가 이제 남자지만 저 때문에 네. 세 번 크게 울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군대 갈 때 막 엄청 웃는 거고요. 맞습니다. 보셨죠? 이윤석 씨 결혼할 때 제가 사회를 보면서 축시를 읽었는데 그거 들으면서 또 울고. 신랑이 이상하잖아요. 네. 그 마지막 세 번째가 제 결혼할 때 자기가 사회 보다가 울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이제 태어나서 세 번 우는데 그 친구 벌써 다 울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와 이게 웬만한 우정으로는 사실 힘든 거거든요. 이게 참 안 된 표현이지만 예. 네, 전처라고 얘기해도 손색이 없을 만한 사람이 이윤석 씨다. 두 분이서 커플링도 그러니까 두 분이서 한 게 아니라 이제 커플링. 이윤석 씨가 저한테 만들어준 거죠. 아. 네. 그러니까 군대를 갈 때 전 몰랐어요. 그때 그냥 울면서 야, 잠깐만요. 잠깐만요. 요 얘기할 때 일본에서는 사유리 씨가 상을 잘 모르니까 아, 두 분이 사귀었어요. 일본은 지금 커플이 나오니까 서현이 씨 사귄 건 아니고요. 둘이 두 분이서 워낙 친했어요. 우정. 예. 근데 우정, 실제로도 정말 한간에는 두 분이 사귄다. 두 분이 결혼할 거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우스갯소리로.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혼인신고를 했다 말았다 이런 거 이런 얘기 많고 실제 정말 각별했죠. 이번에 사유리 씨가 조언을 했어요. 서경석 씨하고 이윤석 씨 일본 가시면 결혼할 수 있대요.